더불어민주당 마포을의 손혜원입니다. 아까 김종덕 증인께서는 조정환 의원께서 말씀하시는데 뭔가 한이 많은 것 같습니다. 뭐 조금 좀 억울한 부분도 있고요. 본인이 이용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?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. 그렇지 않으세요? 네. 그럼 그 2년여의 그 장관 생활이 나름대로 본인한테도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을 하시네요? 정책적으로다가 집행한 일들 중에서 성공한 것들도 많이 있었고 또 배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. 저는요, 네. 이 증인의 그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쯤은 증인은 이용당했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. 아까 말씀 중에 오전 얘기 중에 제가 저를 건너뛰어서 결정되는 것이 많았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. 그것도 그게 후반에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때쯤에 나오시기 전에 그때 그랬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보기엔 처음부터 그랬거든요. 그리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. 누가 장관을 건너뛰고 무엇이 결정되었습니까? 그게 제가 조금 눈치채기 시작한 건 사실은 작년 한 그 중반 여름 조금 눈치가 없으신 겁니다. 네. 처음부터 그랬습니다. 원래 우리가 보기에는 네. 그 눈치를 늦게 채신 거죠. 그리고 지금 나오셔서도 말씀하시는 게 나는 뭐 소신껏 일했고 내 역할은 다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. 지금 보면요, 이 김종덕 증인과 이 장관 사이에 차은택이 있어요. 그리고 김종과 차관 사이에 최순실이 있어요. 네, 무슨 잘 말씀이신지. 이해가 안 쉽죠. 네. 그 모르시겠습니까? 네. 차은택이 김종덕 장관을 추천해서 모셔갔고, 네. 그리고 최순실 또는 김규친 둘 다 아니라고 하지만 김종 차관을 그 자리에 넣어놨습니다. 물론 먼저 와 있었죠. 그런데 지금 이 이화여대 사건 보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? 있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예,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. 지금 봅니다. 증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잘못된 겁니다. 이거는 이화여대의 문제가 아니고요. 김종덕 증인이 계셨던 문체부의 일입니다. 그리고 이 일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? 김종이 있습니다. 그러면은 지금 증인께서는 거기서 2년여 동안 일하시면서 김종이 밑에서 그런 짓 하고 다니는 걸 문체부 장관이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? 눈치를 못 채셨다는 거 아닙니까? 지금 보세요. 이 김종 차관은 전 차관은 이 최순실의 명령에 복종해서 최순실이 좋아할 만한 일들을 알아서 눈치 빠르게 너무 잘했던 겁니다. 그중에서 제일 잘한 게 정유라를 대학을 넣은 겁니다. 정유라를. 그리고 정유라가 말탈 수 있게끔 모든 K스포츠니 다 준비해서 독일로 돈 빼돌리면서 한 것이고요. 왜 이대로 갔을까요? 저는 김경숙 증인 때문에 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. 전국에 있는 체대 중에서 최순실의 자존심을 채워주면서 가장 손쉽게 움직일 수 있는 학교 어디 있는가. 그럼 가장 친한 사람한테 가는 게 좋죠. 친한 것도 그냥 친하면 되나요? 뭔가 말이 먹힐 수 있는. 제가 보기에는 김종덕 증인이 지금 이대 사건을 강 건너 불 보듯이 그렇게 보고 계시면 안 됩니다. 이거는 김종 차관이 한 일입니다.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? 이제 요즘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언론의 내용을 보면은 상당 부분 그렇게 지금 그렇죠. 눈치가 없으신 거예요. 처음부터 네. 그랬습니다. 우리는 그런 얘기 들었어요. 김종덕 전 장관이 문체부 들어가서 뭔가 열심히 하려고 사람도 아는 사람들 여기다 넣고 저기다 넣고 추천을 했는데 누군가가 그랬다죠.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시키는 일이나 열심히 하시죠라고.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. 네, 그런 얘기는 들은 적 없습니다. 네. 제가 아까 이 여명숙이라는 지금 본인이 임명한 여명숙을 임명하고 한 달 만에 잘랐고. 예. 제가 임명하진 않았습니다. 저는 반대했습니다. 사실. 그 사람이 거기 가면은 게임물관리위원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차은택은 자기가 추천을 했다 그러더라고요. 그리고 네.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. 이 변추석 네. 이 사람은 증인한테도 선배고 차은택한테도 선배입니다. 변추석이 박근혜 대통령 선거 때 홍보단장이었던 사람인데 이 보훈 인사로 한국관광공사 사장으로 갔습니다. 갔는데 이 사람이 잘린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. 차은택이라는 그 CF 감독을 이 사람은 업계에서 그래도 최고로 인정을 받던 사람이 아닙니까? 우습게 알았죠. 우습게 알았는데 차은택이 중간에서 자꾸 껴드니까 잘랐죠.
못 들어오게 하고 그러다 날아간 겁니다. 그런데 이 변추석 전 사장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. 장관한테 너무 섭섭했다고. 장관이 막아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변추석 사장은 이 장관과 차은택 간의 그 관계를 모른 거예요. 눈치 없이 그분도. 그래서 마지막까지 바람막이 안 해줘서 김종국 장관한테 굉장히 섭섭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 그림 자체가 그런 그림이 아니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조양호 회장 얘기도 이만 물러나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는 멘트가 있었는데 어쨌든 악역만 담당하셨어요.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불편한 일만 하나씩 골라서 본인이 아까 그러셨죠. 여명숙을 임명하지 않았다고. 임명도 안 해놓고 변추석도 임명 안 하셨어요. 조양호 조직위원장도 임명 안 하셨잖아요. 근데 자를 때는 꼭 하셨어요. 그 일을 하셨어요. 이용당하신 거 맞거든요. 지금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?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변추석 사장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. 변추석 사장을 경질시키게 된 계기는 실제 그 당시에 굉장히 중국인 관광객들이 물밀듯이 굉장히 많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.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처가 관광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대처가 충실치가 않았던 문제가 그러면 있었습니다. 그러면 누구는 관광 전문가였습니까? 그 증인은 관광 전문가였습니까? 차은택은 관광 전문가였습니까? 그래서 그 다음에 임명된 관광공사 사장은 관광과 관련된 전문가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네. 저한테 또 꼬투리를 잡히신 겁니다. 자, 이 변추석 장관 자르고 나서 다음에 사장 올 때까지 시간이 얼마 있었는지 아십니까? 그 공사비 60억 CJ 예림에서 삥 뜯어서 공사 다 하고 업체까지 정하고 난 다음에 몇 달 동안의 공백이 있었습니다. 그 다음에 임명했습니다. 차은택 일하기 좋게끔 모든 여건을 만들어주고 나서 다음 사장이 왔습니다.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 사람을 자르고 바로 다음에 전문가가 왔어야죠. 이따가 또 그렇지 묻겠습니다. 않습니다. 예. 예. 예, 손혜원님.